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미국군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전날 국가안보회의 NSC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you know,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and that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through diplomacy. We urge no more provocations and to that all parties should abide by ou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발사가 도발이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미사일로 특정하거나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한 핵의 종말이라며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learly, as we often state every time we talk about it, sanctions will remain in effect until we believe all parties believe that we have reached that goal. 미북 간 실무자급 회담이 이어지기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하면서도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임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cause of you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the most powerful fighting force on the face of the earth. 하지만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도 현재 미국의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테러 집단 등을 거론했지만 북한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실무 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협상을 위해 준비를 하려 하고 상대편에 대해 지렛대와 위험을 만들려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방법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실무 협상 지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양측 모두 만났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교를 원한다는 것에 매우 일관돼 있다면서 협상 재개까지 2주나 4주가 걸린다면 그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것과 흡사하다며 의도적으로 발사 거리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북 실무 협상에 앞서 미국의 양보를 강요하며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출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남한 군부 호전 세력에 보내는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을 지난 5월 발사한 기종을 포함해 모두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SS-26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는 VOA에 낮은 고도와 비행 패턴 등을 볼 때 SS-26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all they're basing that on is the range. So I'm not convinced that that's necessarily true, that statement that it's a new type of missile. 그러면서 고도가 50km로 비교적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최저각도 발사라면 최대 800km까지 날아가겠지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북한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센터 소장도 이번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최소 에너지 궤적이 아닌 압축 발사각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 중 활강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북 실무 협상 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y're really looking for concessions or trying to encourage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forms to take a more flexible position in advance of the negotiations.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이번 미사일 도발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길 원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seems to be very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m not sure Trump is going to be willing to make very big concessions in order to get some kind of interim agreement.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되는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는 물론 이 북한과의 대화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미 의회 반응은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든 의원은 북한의 이번 행위는 엄청난 수준으로 걱정스럽다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Nations ought to take a look at this. So we should have anoth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r condemn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이어 북한과의 대화 중단까지 촉구했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good talks will do at this point. It's clear that Kim Jong-un has no intention to live up to his promises.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we're interested in denuclearization. They have no interest, so I don't see what good talks would do at this point.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Donald Trump is being taken for a ride by the North Koreans. Sanctions should be toughened. There has to be no question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this is unacceptable and that we will take strong action in order to prevent it from recurring.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을 우려하는 모두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우려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북한과 대화의 시간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처음이 아니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So I'm not surprised, however, I would say this, that the president has a new type of relationship now with North Korea that has put us in a position to really know and determine and anticipate what's going to happen. So I think that it kind of works into the strategy that we've been watching. Let's wait and see if we're right on that.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추가 제재 법안을 더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파르안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이 같은 우려와 함께 한국과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에서 열린 정상관 회동의 합의대로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5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데 대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관련국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틀간의 한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가진 뒤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안보와 협력,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화를 지켜온 더 강력한 미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다음 단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한국 야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좋은 만남을 갖고 한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 주의회가 50여 년 전 북한이 납포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납포한 날인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레로이 가르시아 의장은 25일 선언문에 서명하며 당시 납포된 선원의 용기를 기리고 미 해군의 자부심과 힘의 상징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에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에 위치한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딴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됐으며 이후 북한은 사망한 선원과 생존 해군들만 송환했고 피해를 입은 승조원과 가족 등 170명은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